갇혀 있는 거 아니었나? 어서 따라가 보자.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나이다! 방금 스카라무슈가 멀쩡하게 밖을 돌아다니는 걸 봤어. 스카라무슈는 갇혀. 와! 진짜 저기 있잖아. 흥, 역시 따라왔네. 야, 왜 네가 정성궁에 있어? 넌 갇혔잖아. 거래? 저 녀석을 믿는다고? 흥, 그게 아니라면 수메르가 날 살려둘 이유가 있겠어? 설마 너희는 날 죽이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었다면 진작에 죽이지 그랬어. 그럼 정보를 다 파악하는 대로 날 죽이겠다는 거네? 과감해진 걸 보니 제법 성장했는걸? 아이 참, 왜 벌써 싸우고 그래? 좀 진정해주지 않을래? 지혜의 신의 지혜를 의심하는 사람은 결코 흔치 않지. 재밌는 장면이네. 이간질하지 마! 물론이지. 넌 도토레와도 거래했잖아. 난 네 성의를 믿어. 대부분 인간관계는 서로 이용하는 관계잖아. 이런 관계야말로 가장 안정적인 관계지. 우인단 사이는 모두 이런 관계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인단은 이용 가치가 있는 자를 버리지 않아. 물론 이번 사건으로 내가 일부 신용을 잃었기는 해. 우인단 내부에서 곧 내 이용 가치를 재평가할 거야. 그럼 나도 뒷일을 준비해야겠지. 보다시피 저 둘은 내가 가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잖아. 너는 저 둘의 친구니까 저 둘의 의견을 따를 거고. 좋아. 그럼 나도 약속대로 움직일게. 생각보다 빠르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세계수에 들어온 게 걱정됐나 보지? 친구와 몇 마디 나누지도 않고 따라오다니 말이야. 너 이 녀석! 말투가 여전히 건방지구나! 넌 지금 죄수라고! 죄수가 감시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지금 난 자유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 다들 무사히 합류한 것 같네. 강조해야 할 일이 있어. 잠시 후 너희는 세계수 내부로 들어가게 될 거야. 세계수는 특수성 때문에 수메르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어. 너희 사이에 쌓인 원한이 많다는 건 나도 알지만 세계수 안에서는 절대 싸워서는 안 돼. 다 너희의 안전을 위해 하는 말이야. 그래. 중요한 작전이니 일단 저 녀석과 평화롭게 지내야겠어. 서로 으르렁댈 필요는 없어. 앞으로 함께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작은 쿠사나리 화신과의 약속대로 내가 앞장서서 길찾기, 위험요소 배제와 같은 위험한 일을 맡을 테니 너희는 감시하기만 하면 돼. 별일 없으면 바로 출발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줄까? 너 이 녀석! 말투가 정말 얄미워 죽겠어! 시작해도 좋아. 아이, 너 이 녀석! 우리도 얼른 따라가자! 우와! 여기가 바로 세계수 내부구나! 굉장해! 신비로워! 게다가 절대 모독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세계수는 디바트 대륙 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곳에서 흐르는 정보는 다 중요하지. 감탄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어서 출발하자. 어째서인지 저 녀석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작은 쿠사나리 화신, 우린 지금 세계수의 중심으로 이동할 예정이야.
세계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느낄 수 있지? 그래, 정부조에는 거기서 하는 게 어때? 허가할게. 어서 움직여. 가자. 잘 따라와. 길 잃어버리지 말고. 만약 여기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왜 웃고 그래? 그냥 네가 길을 잃으면 이 녀석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궁금해서. 이곳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나를 바짝 따라붙는 게 좋을 거야. 다 세계수 내부의 정보들이야. 함부로 만지지 마. 우와, 상하 좌우 다 비슷하게 생겼네. 그래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한 거구나. 거짓말을 안 하다니 별일이네. 에이, 또 날 비웃은 거지? 왜 그러는 거야? 지금 너희를 속여봤자 이득 볼 것도 없으니 경계할 거 없어. 여기야. 작은 구사나리와 신. 지금쯤이면 도착했겠지? 준비됐어? 언제든 시작해도 좋아. 좋아, 그럼 시작할게. 의식의 흐름 방문 준비 중. 포인트 생성. 스카라무시 저 녀석, 정말 나이다 말대로 움직이고 있잖아. 저 녀석도 목숨은 아까운가 보지? 그럼 지금부터는 너한테 맡길게. 뭔가 발견하면 바로 우리한테 공유해줘. 참!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스카라무시는 참 모순적인 것 같지 않아? 말에는 가시가 돋쳐있는데 일은 착실하게 잘한단 말이지. 내가 말했잖아. 스카라무시한테는 의문점이 많다고. 내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 보이는데 자신은 인지하지 못한 것 같아. 오늘 스카라무시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스카라무시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거구나. 그래, 스카라무시는 과거에 당한 배신 때문에 지금처럼 변한 거야. 처음부터 그런 녀석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이유였어? 누구나 자신만의 과거가 있기 마련이야, 페이몬. 스카라무슈는 번개의 신이 만들어낸 인형이지만 역시 다르지 않아. 인형이란 말이 나와서 그런데 오늘 아카데미아에서 타타라스나 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사람을 만났거든? 나이다, 너도 그 사건을 알아? 타타라스나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과 가부키모노에 관한 일이라면 알고 있어. 정말이야? 타타라스나 사건은 의문점이 많은데 정보는 부족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했어. 흥미롭네. 상상만으로 이 정도까지 추리해내다니. 설마 그 사람들 가설이 맞았다는 거야? 적어도 타타라스나가 무언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추측은 정확해. 셋이서 아주 신나게 잡담을 나누고 있군.
내가 없는 대화는 늘 즐겁나 보네? 너 왜 갑자기 뛰어들고 그래? 날 피해서 대화하는 걸 보니 분명히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겠지. 하긴 죄수가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나저나 뭐 좀 찾았어? 아직 찾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 너와 네 가족은 이 세계 밖에서 온 존재니까 세계수에 기록이 없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지. 잠깐, 너 그 사실도 알고 있었어? 설마 나이다가 알려준 거야? 우린 여러 번 만났지. 게다가 넌 유명 인사니까 너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이상할 거 없잖아.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야 할 때니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아. 평범하게 대화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으니까. 응? 잠깐. 이 빛은 묘목처럼 생겼네. 뭐지? 이름 없는 데이터? 야, 약속 잊지 마. 뭐든 알아내면 공유하겠다고 했잖아. 시끄러워. 조용히 기다려봐. 이건... 야, 왜 그래? 도토레? 도토레! 좋아, 아주 좋아.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도토레, 감히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니와는 죄를 짓고 도망친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였어. 야, 괜찮아? 표정 한번 살벌하네. 날 걱정해주는 거야? 우리 사이에 안 좋은 과거만 아니었으면 친구가 된 걸로 착각하겠네. 물론 약속은 지킬 거야. 설마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있는 거야? 그걸 위해 여기로 온 거잖아.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계수 내에는 강림자의 기록이 없었어. 너도 그렇게 말하니 세계수는 강림자를 기록하지 않나 보네. 세계 밖의 존재는 티바트에 속하지 않으니까. 아휴, 결국 헛수고였나. 그렇게 쉽게 고맙다고 하지 마. 실망한 모습이네?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알려줄게. 뭐?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네 동생이 세계수에 기록된 건 아마 켄리아 때문일지도 몰라. 그녀는 켄리아의 국토 위에 강림했으니까. 그리고 그녀가 이 세상에 강림한 이유는 하늘이 소환에 응답했기 때문이야. 하늘이 소환에 응답했다라. 피에로가 직접 한 말이니 확실해. 피에로는 한때 켄리아의 궁정 마법사였고 네 동생과도 함께 살았었지. 자세한 건 나도 몰라. 다만 난 이걸로 널 속일 생각은 없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 작은 쿠사나리 화신, 너도 들었지? 정말 놀라운 정보네. 세계수 내부에서 얻은 정보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내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 어때? 아주 가치 있는 정보였어.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 시간이야. 응? 너 뭐랑
작은 구사나리 하신 말이 맞아. 난 이제 남은 힘이 얼마 없어. 모든 신의 힘을 쥐어짜낸다고 해도 베리어를 잠깐밖에 유지할 수 없지. 아까 알려준 비밀의 답례로 내 질문에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손 내밀어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아니, 그런 건 이제 불가능해. 그저 짧게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야. 알려줘. 이 세계에서 역사가 바뀌었던 적이 있어? 이제 됐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손을 잡더니... 별거 아니야. 그냥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것뿐이야. 다음에 다시 만나자. 너희도 어서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눈치가 빠르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야. 오늘부로 스카라무슈 혹은 가부키모노란 이름은 사라질 거니까. 타타라스나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나와 연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삶을 살게 되겠지. 난 벌레가 싫어. 작은 주제에 수는 많아서 무리를 이루어 살지. 벌레들을 죽이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 벌레가 지금 올라와서는 안 될 곳에 기어 올라왔어. 이 모든 걸 수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난 깨끗하고 올바른 답을 내놓겠어. 시니어라, 그래서 이 멍청이들과 낡아빠진 공장을 나한테 맡기겠다고? 흠. 말에 가시가 돋쳐있군. 하지만 넌 혀로 이득을 본 적이 별로 없으니 다음 임무를 위해서라도 태도를 고치는 게 좋을 거야. 그래도 한마디 충고하자면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날 걱정해 주는 거야? 너희가 내 발목을 잡지 않길 바랄 뿐이야. 너랑 타르탈리아는 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데 선수니까. 불쌍한 혓바닥? 온몸이 불타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됐어. 누군가 조만간 여기를 찾아올지도 모르겠네. 그럼 난 어떤 표정으로 맞이해야 할까? 네 기분을 띄워주는 건 내 의무가 아니야. 그리고 넌 이익과 결과만 따지는 사람이잖아, 마녀. 너와 함께하는 건 뜨거운 화염을 가까이 하는 기분이군. 하지만 서로 헐뜯기 전에 맡은 임무나 완수하는 게 좋을 거야. 언제 시작하는 거지? 그런 일은 이미 많이 겪어봤어. 안 그래, 도토레? 거칠에는 집어치워. 네가 미친 실험에만 관심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하는 거야? 가치 없는 물건은 남겨지지 않아. 그러니 더더욱 여기서 끝날 수 없어! 스카라무슈!
정말 불쾌하군. 기억을 전부 회복한 거야? 잔말 마! 더 크게 울부짖어라! 아차! 어리석은 것, 내 시야에서 꺼져라. 사라졌다. 우리가 이긴 거야? 그걸 굳이 물어봐야 해? 내가 졌단 것에 진리가 없잖아. 아하하하, 다시 오만해졌구나. 확실히 자아를 찾은 모양이네. 미안, 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한테도 가차 없어서. 하! 뭐야 그 말투는? 날 걱정해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설령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설마 스카라무슈라는 이름이 싫은 거야? 아니, 그냥 이름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토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 이상 그 자식과 관련된 호칭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 오인단은 돌아갈 생각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어. 이번 사태의 여파로 서열 6위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작은 쿠사나리 화신, 네 말대로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에도 의미는 있었어. 적어도 꽤 많은 사람들이 내 존재를 잊어버렸으니까. 당연하지. 그러게, 참 웃기네.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도 난 단 한 번도 내 선택에 후회했던 적은 없어. 작은 쿠사나리 화신, 세계수 안에 들어있던 정보는 네가 일부러 남겨둔 거지.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거지? 너도 날 네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거야? 똑똑하군.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다는 건 곧 가치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다시 이용 가치가 생겼네. 아 참,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네. 너희들은 정의의 편이었지? 나와 다르게 말이야. 미안하지만 난 사고방식 자체가 너희와 달라. 하지만 너의 계획에 당했다고 생각하진 않겠어. 네가 가진 지혜라면 더 좋은 조수를 찾을 수 있었을 테니까. 여행자, 왜 내가 세계수의 정보 흐름에 뛰어들었다는 걸 알자 이나즈마로 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바뀐 운명에 대해 알게 된 거구나. 어쨌든 네가 날 도와준 건 사실이니까 이 은혜는 최선을 다해 갚을게. 각 개체 사이에는 빌리고 갚는 관계밖에 없으니까 우리 사이는 언젠간 청산될 거야. 신경 쓰지 마. 너도 느꼈겠지만 네 삶에 나타난 사람들은 물방울처럼 증발하지 않아. 이 세상에 진정한 청산은 없지. 인간이란 균열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야. 인간이 될지는 네가 선택해. 심장이 없는 인간은 없지. 안 그래? 그리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진작 버렸어. 넌 심장이 없어도 고통을 이해하고 있지. 너는 그저 자신의 감정을 닫아버린 것뿐이야. 과거는 바뀌지 않지만 계속 미래를 향해 가다 보면 과거는 네 삶에 있어서 짧은 한순간에 불과하게 될 거야. 날 어떻게 쓸 건지 이미 정한 모양이네? 여러 사건이 뒤얽혀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여하튼 넌 나이다를 따라야 해. 안 그러면 우리가 널 위해 노력한 보람이 없잖아.
그럼 난 어둠 속의 조력자로서 너희들과 함께할게. 우리 제안을 받아줘서 고마워. 축하의 의미로 자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때? 얼른 시작하자! 나도 너한테 우스꽝스러운 별명을 지어주고 싶다고! 왜지? 난 아직도 네가 싫으니까! 그럼 앞으로 자주 보지 않는 게 좋겠네? 이름은 인간이 받는 첫 선물이다. 비록 네가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알아. 이번에 여행자와 페이몬이 큰 도움을 줬잖아. 어떤 이름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두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어때? 안 돼! 난 별명밖에 지을 줄 모른단 말이야. 제대로 된 이름은... 여행자! 너한테 맡길게! 생각 다 끝났어? 정했어? 네 말대로 할게. 이제 너한테도 이름이 생겼네. 별명은? 생각 다 했어? 아직 생각 중이야. 보채지 말라고.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별명이 생각나기 전까지는 서로 보지 않는 걸로 하자. 날 불행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줄 거야. 우인단 말이야? 적어도 도토리는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리고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아직도 이나즈마에는 뇌전 오전의 후손들이 살고 있어. 그 중에 나와 뇌전 오전의 관계를 아는, 아니,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지. 난 한동안 수메르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네가 이나즈마에서 그들을 만난다면 알려줘. 내가 바로 뇌전 오전을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이 사실은 세상에서 지워졌지만 그 사람들도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 그게 바로 네 선택이구나. 뭐? 하지만... 상관없어. 그들이 원한다면 칼로 내 가슴을 찌르라지. 아니, 애초에 그렇게 돼야 했을지도. 대답이 시원한 걸? 좋아. 그럼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또 만나자, 현명한 신이여. 그리고 여행자와 페이먼.